호남에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조국 대표는 한 달살이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 발언들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영광만 해도 인구 5만에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공약을 여러분께 발표하는 날입니다. 민생정책 공약으로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합니다. 간병비 지원, 왕진버스 운영, 전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이런 쏠찬히 깜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거라는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네. 두 분이 사재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 해당 지역 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역시 뭐 국무총리로서 내치를 좀 해본 분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100만 원 줄게 했더니 그거 받고 20만 원 더, 12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지금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군, 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떤지를 봤더니 이래요.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220여 곳이 있는데 영광군 163이고요. 곡성군 172입니다. 두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데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거 다 세금 아니냐? 이런 김부겸 전 총리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광, 특히 이제 영광 관련해가지고는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대표가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이 10명이 넘지만 선출직은 한 명도 없잖아요. 100% 비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데도 아닌 호남에서 교두보를 선출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광에서 패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공고해 보였던 리더십이 지금 막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1월에 두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리더십에 대한 흔들리는 것에 대해 그 흔들리는 것은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그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듣고 네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안 되고 무소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영광선거는 민주당의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다 거시기 하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 잘못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큰 타격이다. 자, 정청래 의원도 이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청래 의원의 생각인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오점이 없는 분이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끌고 있는데 호남에서 그중에서도 영광에서 저렇게 패한다? 그럼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조금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10% 안팎밖에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마구마구 돈을 퍼준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때 그 고무신 주고 막걸리 퍼먹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렇게 저 두 당에 의해 가지고 옛날로 과거로 몇십 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금 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받고 5만 원 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성층부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어제 폐기됐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시도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국식 경제가 민주당의 목표냐 이렇게도 맞받았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중국식 경제라고 맞받아친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아주 작게 실험을 해보는 나라들도 있고요. 이거 미국도 실험을 해보고 있고 잉글랜드도, 영국도 잉글랜드 주에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 기본소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작은 자치단체 정도에서 해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비판은 그 김부겸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본소득, 다른 나라에서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도 한번 실험해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시도해볼 수 없는 것인가? 자칫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좋은 지역, 좋은 기초단체에서는 한 번쯤 시도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중국식 경제로 가자는 것이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논의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을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